자, 지금 1번 이제 오리지널 라면을 시켰고요.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일본 라면처럼 좀 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삼겹살, 돼지고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본 라면 치고는 이제 육수가 좀 맑은 편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고명으로 들어가는 삼겹살이 좀 굵으면 식감이 안 좋았는데 여기 좀 얇게 이제 나와가지고 식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이 괜찮은 편이니까요. 침착추에 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점심시간에 런치 메뉴로 라면 드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드시면 좋겠고요. 가격이 정말 착해요. 한달 58불이니까는 여기 시내에 있는 가격보다는 한 40%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, 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건 것 같아요. 요즘 배가 나와서 그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국물은 다 포기했고요. 다 먹었고 앞에 보시면 이제 녹차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스 같은 게 있어서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식당 이름이 그 사무라이 라면인데요. 한국 분들은 뭐 사무라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요즘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조금 일본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이제 뭐 사장님하고 모든 종업원들 다 홍콩 사람이고 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요.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 예,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예, 드시면 좋겠습니다.